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이고, 머리야. 으아, 깜짝이야! 넌 누구니? 나는 백아성에서 온 용용이라고 해. 용용이? 백아성에서 왔다고? 그래, 맞아. 마법을 잘 못 써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 그런데 너는 누구야? 여기는 어디고? 나는 윤이야. 여기는 지구라는 별이고. 지구? 큰일 났네.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래도 지구라니 머물기 나쁘지 않겠어. 너 지구에 와본 적 있니? 지구를 잘 아는가 보구나. 그럼 나는 지구가 만들어지는 것도 봤는걸. 우와, 그게 정말이야?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나도 알려줘. 너무 궁금해. 알겠어. 내가 본 걸 마법으로 보여줄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한가요? 약 50억 년 전, 태양계에는 태양만 존재했어요. 수억 년 동안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먼지와 암석들이 부딪히고 깎이면서 지구를 비롯한 100여 개의 행성이 만들어졌어요. 46억 년 전 지구는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새로 태어난 별들과 마찬가지로 지구는 용암 바다로 뒤덮여 있었어요. 표면의 온도가 무려 섭씨 1200도에 달했고 산소도 없이 이산화탄소와 질소, 수증기만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환경이었어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데이아라는 행성이 총알보다 무려 20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와 지구와 부딪혔어요. 그 영향으로 지구의 모습은 크게 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들이 1억 년 동안 뭉쳐지면서 달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달이 바로 지구와 데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위성이랍니다. 39억 년 전, 태양계에서 형성된 수많은 유성이 지구로 떨어졌어요. 그 유성은 물과 다양한 원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씩 쌓이는 물 덕분에 지구는 점점 식어갔고, 다양한 원소 덕분에 지구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구의 자전과 더불어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 지구의 대부분이 물에 잠겼어요. 가끔 화산이 폭발하면서 섬도 생겨났어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유성에 들어있던 단백질과 다른 원소 덕분에 생물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단세포로 아무 활동을 하지 않는 생물이지만 지구 최초의 생물이랍니다. 5억 4천만 년 전에 산소가 가득한 바다에서 박테리아가 생겨났고 척추동물도 등장해요. 아주 유명한 원시 생물인 삼엽충도 이때 생겨났어요. 이때 땅 위의 온도는 섭씨 30도 정도에 산소도 충분했지만 다른 생명체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양에서 도달하는 방사선 때문이에요. 방사선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어떤 생물도 살아남기가 힘들었어요. 2억 3천만 년 전, 화산 활동이 끝나고 지구상의 생물은 얼마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러나 살아남은 생물들은 끊임없이 진화해 지구를 지배하게 돼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공룡이에요. 약 6,500만 년 전, 지구의 소행성이 충돌하기 전까지 공룡들은 천하무적이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강한 공룡들도 소행성 충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연기와 화산재가 햇볕을 가렸고 모든 식물들은 타거나 말라 죽어요. 식물이 사라지니 초식 공룡이 굶어 죽었고
그를 잡아먹는 육식공룡들 역시 멸종하고 말아요. 하지만 공룡의 멸종으로 다른 종의 생물들이 전성기를 맞이해요. 바로 포유류예요. 크기가 작고 주로 땅속에서 살던 포유류는 소행성 충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600만 년 전 우리 조상이 되는 유인원이 등장해요. 그들은 두 발로 걷기 시작했고 7만 년 전 빙하기에서도 살아남았어요. 만 1000년 전에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진화를 거치며 살아오게 된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 설명해줘서 고마워, 용룡아. 네 덕분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었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 아, 근데 뭐 먹을 것 좀 없니? 그리고 나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여기 있어도 될까? 그럼 물론이지! 내가 냉장고에서 먹을 걸 꺼내올게. 그렇게 백아성에서 온 용용이는 윤희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앞으로 윤희와 용용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윤희야, 뭐 하고 있니? 내가 좋아하는 공룡 TV 보고 있어. 너도 같이 볼래? 싫어. 무섭고 덩치 큰 공룡이 뭐가 좋다고 그러니? 차라리 나처럼 작고 귀여운 용이 낫지. 그래. 그런데 공룡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지금까지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용룡아, 너 혹시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 알고 있니? 정답을 말해주면 재미없지.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내가 하나씩 설명해줄게. 어떤 게 맞을지 너도 한번 생각해봐. 6600만 년 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구에 살고 있던 공룡들이 어느 순간 멸종했어요. 아직까지도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지만 과학자들은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럼 공룡이 멸종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운석 충돌설이에요. 지름이 10km 정도 되는 대형 운석이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라는 곳에 떨어졌어요. 이때 생긴 웅덩이 길이가 180km, 깊이는 20km나 된대요. 운석 충돌로 인해 거대한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고 많은 먼지가 발생해서 햇빛을 가려버려요. 햇빛이 닿지 않는 지구는 아주 어둡고 추워졌어요. 이런 날들이 몇 년 동안 지속되자 지구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려요.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수 없어 죽어버렸고 식물을 먹이로 삼던 초식공룡들도 죽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육식공룡들도 하나씩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두 번째 가설은 화산 폭발설이에요. 인도 북서부의 데칸 지역은 500km가 넘게 용암지대가 만들어졌어요. 화산 폭발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랫동안 활동했는지 보여주는 곳이에요. 데칸 지역의 화산은 총 4번이나 대폭발이 일어났대요. 한 번 폭발할 때마다 10만 년이나 활동하면서 어마어마한 용암을 내뿜었어요. 이산화탄소와 산성 먼지가 기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산성비를 내려 생태계를 파괴했어요. 이런 생태계의 변화가 공룡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고 공룡 알이 제대로 부화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공룡 멸종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가설은 기후변화설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은 공룡이 멸종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요.
다만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해졌고 먼지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빙하기가 찾아오게 돼요. 작고 털이 있는 포유류는 땅속으로 들어가 추위를 피할 수 있었지만 덩치가 큰 공룡들은 고스란히 추위를 맞았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결국 멸종하고 말아요. 공룡은 아주 오래전에 멸종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 다만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 자신이 주장하는 가설에는 그에 맞는 연구 결과가 필요한 법이거든. 그렇구나. 그럼 나도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해봐야겠어. 정말? 무슨 가설인데? 용용이가 마법을 잘못 뿌려서 공룡이 멸종했다는 가설. 뭐야? 내 마법만 좀 볼래? 총알보다 위험한 우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까? 어, 용용아! 저기 하늘 좀 봐! 저거 혹시 UFO 아니야? 아, 저거? 아쉽게도 UFO가 아니야.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떨어지면서 불타는 모습이야. 뭐라고? 우주 쓰레기라고? 우주에도 쓰레기가 있단 말이야? 물론이지. 슬프게도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주 쓰레기가 있어. 한번 보러 가볼래? 1957년 처음 인공위성이 발사된 후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어. 현재 지구 주위를 돌며 사용되고 있는 인공위성만 해도 5,000개가 넘는다고 해. 인공위성이 그렇게나 많다니! 그런데 왜 그렇게나 많이 필요한 거야? 인공위성은 날씨를 예측하거나 통신, 과학, 군사 목적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거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그런데 인공위성 수가 늘어나는 거랑 우주 쓰레기랑 무슨 상관이야? 인공위성 조각이나 우주비행사들이 사용하고 버려진 물건을 우주 쓰레기라고 불러. 사용을 완료하거나 고장난 인공위성은 지구로 떨어지면서 불타 없어져야 되는데 많은 양의 인공위성이 우주를 계속 떠다니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지름이 1cm를 넘는 우주 쓰레기가 75만 개고 1cm 미만인 우주 쓰레기는 무려 1억 6천만 개가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맙소사, 1억 6천만 개가 넘는다고? 어마어마한 양이구나. 그런데 우주는 아주 넓기 때문에 우주에 쓰레기를 버리면 지구 환경도 보존되고 좋은 거 아냐? 나는 로켓에 쓰레기를 담아서 우주 멀리 쏘아버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괜찮은 생각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주에서 만들어낸 쓰레기는 우주 멀리 사라지지 않아.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계속해서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우주 쓰레기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레이더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고 그 수가 더 많아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우주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 말고도 다른 문제가 더 있어? 응, 우주 쓰레기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다녀. 1c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우주 쓰레기라도 1.5톤 트럭이 시속 70km의 속도로 충돌하는 위력을 갖고 있거든. 만약 이런 우주 쓰레기가 인공위성이나 우주 정거장이랑 충돌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도 있어. 실제로 우주 쓰레기랑 부딪혀서 인공위성이 고장난 경우도 있고
우주 비행사들이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어. 으아! 조그만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나 위험하다니! 게다가 지구로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 중에 불타 없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대. 딱 한 번이긴 하지만 우주 쓰레기가 사람 어깨에 떨어진 적이 있는데 쓰레기가 가벼운 데다 바람 덕분에 속력이 느려져서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고 해. 그렇게 위험한 우주 쓰레기라면 그냥 두면 안 되잖아. 무슨 방법이 없을까? 다행히도 여러 나라들이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아주 작은 것도 찾을 수 있게 정밀 레이더를 만들거나 로봇 집게나 그물을 사용해 수거하는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기도 해. 또 자석을 이용하거나 전자 밧줄, 태양 돛단배, 레이저 빗자루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 다행이다. 우리나라도 우주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 물론이지. 우리나라도 우주 쓰레기를 추적하고 없애려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인공위성 누리호를 발사해서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줄 거래. 기대해도 좋을걸? 오, 멋지다. 나도 우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봐야겠어. 그런데 용용아, 조금 춥지 않아? 우리 우주에 너무 오래 있었나봐. 아, 그럼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지구 안에서만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우주에도 마찬가지였구나. 앞으로는 인공위성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생각했으면 좋겠어. 맞아. 처음부터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법이니까. UFO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서 기뻐. 나도 언젠가 쓰레기를 없애는 멋진 로봇을 만들고 말 거야. 우와, 멋진데? 윤희는 분명 멋진 청소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공룡 이름에 이런 뜻이? 윤희야, 왜 그래? 친구랑 싸웠니? 아, 아니, 친구들이랑 공룡 이름 맞추기 시합을 했는데 내가 지고 말았어. 나보다 공룡에 대해 더 잘하는 친구가 있었다니. 아, 괜찮아 윤희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야. 내가 공룡 이름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줄게. 그 비밀을 알게 되면 공룡 이름을 쉽게 외울 수 있을걸? 뭐? 정말이야? 공룡 이름에 숨겨진 비밀이라니! 그게 뭔데? 내가 하나씩 설명해줄게. 잘 들어봐. 혹시 사우루스는 무슨 뜻인 줄 아니? 글쎄. 그러고 보니 티라노사우루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람베오사우루스 모두 이름이 사우루스로 끝나는구나. 맞아. 사우루스는 아주 큰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공룡을 처음 발견한 과학자들은 공룡이 도마뱀의 조상으로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름 끝에 사우루스를 붙여서 공룡 이름을 지었어. 아, 그렇구나. 그런데 트리케라톱스나 데이노니쿠스는 사우루스로 끝나지 않는데 왜 그런 거야? 모든 공룡 이름에 사우루스라고 붙이면 새로운 공룡을 발견할 때 이름 짓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공룡이 사실은 도마뱀의 조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기도 해. 어, 나도 알아! 공룡은 파충류보다는 조류에 가깝다고 했었지. 응, 맞아. 앞으로도 과학자들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거야. 그럼 이제 공룡 이름에 대해 더 알아볼까? 응, 좋아.
케라는 뿔이 달렸다는 뜻이고 로포는 볕이 달렸다는 뜻이야. 모노, 디, 트리는 하나, 둘, 셋이라는 뜻이고 톱스는 얼굴, 케팔은 머리, 파키는 두꺼운이라는 뜻이지. 베이노는 무서운, 리쿠스는 발톱, 티라노는 난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처음이라 그래. 그럼 실제 공룡 이름을 예로 들어서 살펴볼까? 윤희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이 뭐야? 그야 당연히 멋진 뿔을 가진 트리케라톱스지! 그럼 트리케라톱스의 이름을 하나씩 떼어서 살펴볼게. 트리가 뭐였는지 기억나? 트리는 셋이었어. 영어로 트리가 셋이라 기억하고 있었거든. 맞았어. 케라는 뿔이 달린, 톱스는 얼굴이라는 뜻이니까 트리, 케라, 톱스라고 하면 세 개. 뿔이 달린 얼굴이니까 얼굴에 뿔이 세 개 달린 공룡이라는 뜻이구나. 정답이야. 트리케라톱스의 모습을 잘 봐. 얼굴에 커다란 뿔이 세 개 달려있지? 처음 발견한 사람이 트리케라톱스의 가장 큰 특징을 따서 이름을 지었던 거야. 와, 이름 정말 잘 지었네. 그럼 다른 공룡들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겠네? 오, 이해가 빠른데. 그럼 딜로포사우루스는 뭔지 알겠어? D가 두 개라는 뜻이었고 로포가 벼시 달린, 사우루스는 도마뱀이니까 벼시 두 개 달린 도마뱀! 맞아? 정답이야! 딜로포사우루스의 얼굴을 자세히 봐. 정말 멋진 벼시 두 개가 달렸지? 이렇게 공룡 이름을 맞춰보니까 더 재미있는데? 티라노사우루스는 난폭한 도마뱀!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머리가 두꺼운 도마뱀! 데이노니쿠스는 무서운 발톱! 정말 재미있다! 잘하는걸? 벌써 그렇게까지 맞추다니! 공룡 이름은 생김새뿐만 아니라 발견한 장소나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기도 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은 코레아 케라톱스, 코레아노사우루스와 같이 한국이라는 뜻을 가진 코레아가 이름에 붙어있지. 한국을 대표하는 공룡들도 있었다니, 오, 놀라운 사실인걸? 앞으로는 더 재미있게 공룡들을 알아볼 수 있겠어. 사실 공룡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 붙은 이름은 저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 맞아! 우리 부모님께서 내 이름에도 멋진 의미가 있다고 하셨어. 용용아, 네 이름은 무슨 뜻이야? 어? 내 이름? 용감할 용의 용용. 용감한 용이라는 뜻이지. 에헤헤, 뭐야. 사실 너 엄청 겁쟁이잖아. 뭐라고? 내 뜨거운 불길 맛 좀 볼래? 으아, 미안해. 살려줘. 우르르 쾅쾅. 귀를 울리는 소리와 번쩍거리는 모습. 정말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요. 도대체 이런 번개는 왜 생기는 걸까요? 번개는 구름과 구름, 구름과 땅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기 이동 현상입니다. 전기는 양전하와 음전하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구름의 윗부분에는 양전하, 밑부분에는 음전하가 쌓이게 됩니다. 구름 아랫부분에 음전하가 많이 쌓이게 되면은 땅 쪽에 있는 양전하 쪽으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주로 나무나 뾰족한 부분, 건물로 떨어집니다. 음전하가 떨어질 때 밝게 빛나는 것을 번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천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보기만 해도 번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쓰는 전기의 100만 배에 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번개가 지나가는 곳의 온도는
태양의 표면 온도 4배에 달하는 27,00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런 번개에 맞으면 끔찍하겠죠? 그래서 대안이 나왔습니다. 피레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에 피레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피레침은 번개를 유도하여 전기를 땅으로 흘려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간혹 번개가 피레침으로 떨어지지 않고 사람한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번개가 치는 날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창문을 닫고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 제품이나 샤워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밖에서 번개를 만나게 되면은 건물 안이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요.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번개가 생기는 원리와 번개가 칠 때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높은 나무나 뾰족한 건물이 없는 바다에는 번개가 떨어질까? 하는 의문이요. 대부분의 번개는 육지에 떨어지지만 간혹 바다에도 떨어집니다. 물은 전기가 잘 통해서 아주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번개 때문에 물고기들이 전부 통구이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지만 바닷물은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어 전기가 매우 잘 통합니다. 응?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나요? 맞아요. 아주 위험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전기가 흐를 때는 물체의 표면을 따라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개가 바다에 떨어져도 바닷속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 표면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비록 번개가 어마어마하게 큰 힘과 열을 가지고 있어도 바다 표면에만 흐르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안전한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들은 사람보다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들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 평소보다 더 깊은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요. 마치 번개가 칠 때 우리가 집안에 꼭꼭 숨어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번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전기와 관련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